저 김종현이 첫 회식 참석인데 얼굴 좀 풀어요. 응? 여기 저거 감자탕도 좀 드시고요. 정호 형 잡았잖아요. 잡긴 잡았지. 잡았는데. 아이, 잡았으면 그걸로 된 거지. 응? 그걸로 충분해. 국물 이거 엄청 시원하네. 김선재, 좀 먹어봐. 어? 아니, 됐긴 뭐가 됐고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요. 30년 전 사건 밝히지도 못했는데 누가 그렇게 대충 수사하래요? 팀장님한테 왜 그래, 광호야? 아니, 술만 마시면 팀장님한테 대들어. 대들만 하니까 대드는 거겠죠. 광호 말 틀린 거 있습니까? 그래서 너 지금 나한테 엉기는 거냐? 제가 또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뭐 한마디를 안 줘. 지가 정호 형 잡았다 이거지 지금. 아유, 선배님까지 왜 그래요? 좀. 아, 그만해라.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아, 광호야. 아득바득 승진하면 좋을 것 같지. 너 먼저 사람이 돼야지 인마. 이거나 풀고 얘기하세요 좀. 아, 저기 김경희님 좀 참으세요. 참아서 풀게. 너 꺼져 새끼야. 꺼져. 나도 너랑 술 안 마셔. 너 빨리 푸세요.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아, 좀 그만. 움직이지 말라고. 구멍이 안 맞춰. 진짜 참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진짜 보자. 하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왜 그 정호 형 놓쳤어요? 정호 형 잡았잖아. 어 잡았는데 왜 애들처럼 싸우고 지랄들이야. 허군 날 밥상머리 앞에서 그냥 꽉. 정말로 씨.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아요. 오해하지 마요. 야, 괜찮대?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물어봐라. 아, 아니다. 우리가 지금 간다 그래. 지금 갈까요? 아니요. 교수님도 계시고. 내일 오전에 태어날 거예요. 아, 그보다 정호 형은요? 자백은 안 했지만 혐의 입증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은요? 그건 아직이요. 증거가 있는 사건도 혐의를 부인하는데 아마 쉽게 입을 열진 않을 것 같아요. 정호 형 엄마를 찾아가면 어때요? 정호 형 엄마요? 네. 정호 형과의 마지막 통화 기억나죠? 대체 왜 스커트 입은 여자에 집착하는 거예요? 취조야, 호기심이야. 엄마 때문이죠. 뭐? 엄마가 스커트를 입었나요? 아님 여동생? 했습니다. 처음 본 여자들을 죽인 게 아니라 실은 엄마를 반복적으로 죽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호 형은 숨기려고 했지만 그때 전화를 건 것도 인터뷰에서 엄마를 봤기 때문이잖아요. 정호 형이 유일하게 반응을 하는 게 엄마 얘기를 할 때라는 거죠. 어쩌면 정호 형의 엄마가 자기 아들의 입을 열게 할 키를 쥐고 있는지도 몰라요. 키를 쥐고 있다. 찾아가 볼게요. 고마워요. 저 그리고 몸조리 잘해요. 그래도 끊었어? 아, 좀 바꿔주지. 그래서 뭐래? 괜찮으니까 걱정 말래. 내일 오전에 태어난다고. 뭐 벌써 태어난다고? 아유, 좀 더 있지. 나도 잘 챙기겠지만 광호 넌 한 집에 사니까 신교수 잘 좀 부탁한다. 부탁? 네가 뭔데 연호를 부탁한데. 나 걔 아빠거든? 잠깐만. 너 씨 우리 연호랑 무슨 사이야? 팀장님 기다리시겠다. 들어가자. 너 씨 말.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무슨 사이냐니까. 어? 야, 너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안 된다고. 알았어? 정호 형의 스트레스 요인이 엄마라는 얘기야? 19살이었던 정호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게 엄마였거든요.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도 않았고요. 자기 아들더러 인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통 자기 새끼는 감싸기 마련인데 정호 형 엄마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엄마의 사랑은 부족해도 넘쳐도 문제가 생기는 법이지. 제가 기시감 얘기한 적 있죠? 응, 그랬지. 왜 또? 뭐가 떠올랐어? 네. 어떤 여자였는데 제가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
그동안 단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었는데 어쩌면 기억이 하나씩 하나씩 되돌아오고 있는 걸지도 몰라. 지금 기억이 되돌아오고 있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고. 이유요? 찾을 때가 됐다는 얘기 아닐까? 연호, 찾았어, 연수가. 호루라기 덕분에 구했어. 연숙이 네가 살린 거야. 연수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 새끼 내가 제대로 잡아놓고 바로 돌아갈 거야. 오래 안 걸려. 내가 돌아가서 다 되돌려 놓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 알았지? 가도 돼요 이제. 집에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좀 쉬고 싶어요. 힘들면 연락 드릴게요. 그럼 집으로 곧바로 가. 알았지? 네. 병원에 있느라 인사가 늦었습니다. 김경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으니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무사하게 돌아와서 내가 더 고마워요. 그래도 정호 형 잡았잖아요. 그런 면은 또 김경희 학교에 닮았네요. 네? 같은 학교에 있었는데 그동안 얼굴조차 몰랐네요. 여긴 병원에 붙어있으니까 마주칠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나야 늘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가끔 체스 들어올래요? 지난번에 내 킹을 잡은 건 대갚아 주고 싶은데. 네, 그럴게요.